단 한 개가 안 나오죠. 하나는 나와. 나 오래 기다렸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전설씨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뭐예요? 무려 스타드롭이 100개가 공짜? 야 요새 확실히 브롤이 대세긴 한가 봅니다. 아니 스타드롭을 100개나 뿌리는 건 레전드인데요? 역시 보면은 와 진짜 또 써. 거기에다 스타드롭 5개까지 또 공짜로 아직 남아있고요. 이건 절대 못 참지 바로 까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스타드롭 뭐 한 20개를 까도 거의 뭐 희귀 파티였거든요. 100개를 깠을 때 전설 과연 몇 개나 나올까요? 야 오늘은 이거 까는 것도 일이겠어. 100개니까 양심적으로 딱 전설 10개만 먹을게요. 너무 노양심인가? 일단 가볍게 전설 재물 스타드롭 5개 바칠게요. 출발! 호호! 아,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잘 나오면은 영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재물 아주 좋아! 어차피 이게 지금 본편이 아니란 말이죠. 자, 가볍게 따다. 봤죠? 오늘 예측력 뭐야? 잘 뜨면 영웅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지금 오늘 느낌 너무 좋은데요? 전설각 야무지게 떴다. 짜짜. 그렇지! 아니야, 여기선 이제 오히려 신화나 이런 거 이상 안 나오는 게 나아. 짜짜. 초이기 그렇지. 오, 투영! 아직 시작도 아니야! 와! 신화가 바로 나온다고? 어? 아예 진짜 퍼주시기로 작정했군요. 또 이 갑퍼셀 형님들. 신화 아주 야무지게 먹어야 돼! 야! 진짜 미쳤다 오늘. 자, 다섯 개만의 신화? 자, 다음은 바로 입벌려 전설 들어간다. 붐. 가보자 100개 짠! 아, 진짜 이거 100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자. 신화가 벌써 떠버려가지고 당분간 뭐 식이 나오긴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여유라는 게 그냥 흘러 넘친다. 이렇게까지 든든할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이쯤에서 이제 초이기 이 흐름을 알았어요. 차근차근 빌드업해서 초이기 영웅 신화 전설 그 흐름이지 딱 알았어. 출발 영웅. 야 진짜 오늘 딱딱딱 나오네. 초이기 다음에 바로 영웅, 그 다음에 이제 신화를 넘어서 전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느낌이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영웅. 자 나왔다. 다음은 신화야. 힘을 담아 나와라 신화. 화? 화! 에픽. 와! 그렇지! 이거야 바로! 자 어때요? 제 흐름대로 갔죠? 차근차근 빌드업 되는 그런 성장형 전설 스토리. 지렸다! 전설로 넘어가면 완벽한 그림! 아 신화? 훌륭해 훌륭해. 설마 브롤러 뜨냐? 아 파워 30번대 진입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전설이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최소한 전설이 하나 떠줘야 되는데. 전설! 정말 100개를 깠는데 전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 신화까지 빌드업 쫙쫙 됐잖아. 이제 전설이 나오면은 완벽한 흐름! 전설아 나와줘. 설마 100개씩 뿌린다고 전설 확률 낮춘 건 아니죠? 연속 희귀 흐름 뭐야? 초신화! 아, 지금까지 3 신화. 아, 지금 오늘은 거의 뭐 신화가 10개 뜰 것 같은 그런 기세인데? 전설은 왜 안 나오는 거야? 희귀에서 바로 전설로 넘어가면 슈퍼 레전드.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까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희귀가 진짜 아무리 많이 까다고 해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긴 하네요. 와, 근데 지금까지 전설 한 개도 안 나오는 건 조금 빡센데, 이제? 야, 반 정도 깠단 말이야. 나 진짜 오늘은, 아니, 못해도 전설,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아, 최소한 네다섯 개는 먹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스무 개쯤에는 한 달,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전설! 아, 야, 진짜, 이제 슬슬, 저 빡세다. 아니야,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아니, 근데, 그러면 50번 내에서는 전설 한 개 나오겠지, 최소한? 자. 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 50번대 진입했어요 이제. 어? 야! 야! 설마 다
단 한 개도 안 나오는 건 아니죠? 100개를 까는데 설망 말이 잠깐만 진짜 50개 깔 때 동안 전설이 한 개도 안 나온다고? 설마 신화! 자, 첫 번째 업그레이드에서 신화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전설 각 나왔어. 전설? 전설 코끼리로 모아가지고 전설! 레전더리! Nope. 아, 진짜 근데 신화는 오늘 좀 잘 나오는데? 신화는 거의 10개당 한 개씩 나오고 있어. 오늘은 진짜 신화의 날인가?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전설이라고. 이제 60번대 들어간대요? 야 진짜 50개 깔 때 또 단 한 개도 안 나왔어 전설이. 너 휴지 이렇게 뽑기 못하지 않았었잖아. 너의 그 예전 실력을 다시 되살려 봐봐. 야 진짜 야 어떻게 다른 의미로 레전드 써보냐? 노전설의 신화? 단 한 개가 안 나와서 하나는 나와. 나 오래 기다렸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전설씨.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하, 잠깐만 근데 거의 뭐 60개 까가지고 전설 한 개? 뭐? 전설 10개? 소리. 그래도 여기다가 전설 브롤러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뭐 전설 여러 개 나온 것보다 전설 브롤러 나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어. 브롤러 하나만 주세요! 자! 와! 떴다! 신화 브롤러! 뽑았다! 나이스, 탱커네요? 이게 처음 보는데? 터지는구나. 아, 나 지금 70번대거든요. 아, 진짜 전설 브롤러 한 번만 먹어보자. 나와주세요. 지금 못 먹은 게 키트가 전설 브롤러가 있을 거거든요. 나와라 브롤냥냥이. 아우 파이프 차지. 좋아. 아하하. 야 진짜 맥 뚫렸다. 레알 제대로 뚫렸어. 한 번 더 전설 영웅 좋고. 야 후원물 쫙쫙 열리네. 진짜 흐름 타고 가. 지금 흐름 끊기면 안 돼요. 스피드 있게 바로 가는 거야. 자 템포 올려. 자 이제 열 몇 개 남았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만 더 주면은 아주 좋겠네. 에이 전 살 어림없고 제발 와 영웅은 잘 나와. 따 신화 한 번 더. 신화 5개. 이제 진짜 전설 한 번만 더. 영웅 좋고! 아! 오! 아! 자, 이제 10개도 안 남았습니다. 돌아 나와라. 아, 이게 저 전설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약간 국룰인 것 같은데. 제발, 전설이 뭐가? 전설. 신화! 왔다! 전설 냄새 맡아볼게요. 손때 냄새밖에 안 나네요. 이 스타드롭 종자 자체가 이거는 전설이 될 녀석이야. 나와라 전설. 아! 까비.